좀 DC를 해드려요. 아, DC를? 네. DC를 얼마나? 500만원. 500만원? 아. 이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면은 500만원 DC.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제이미 가든 센터 남의 전설 실습 팀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 사복 입고 나와 있는데, 옥천에, 네, 옥천에 수국공원, 5,000평의 수국공원을 꿈꾸시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영상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산풀이 수국정원의 송준호라 합니다. 옥천, 옥천에도 이렇게 정말 멋지게 조성하고 계신데, 여기 어떤 수국을 심으셨나요? 여기 스트롱 아나벨 하고 스트롱 아나벨, 네, 핑크 아나벨, 이제 내일 저 나임리키 하고, 네, 차수국도 들어오고. 아, 차수국 하이드렌티아 품종을 식재를 하죠. 예예예. 예, 예. 예. 정확하게 명칭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기는 옛날 여기 옥천군 삼청리거든요. 삼청리. 예, 삼청리. 정확한 주소는요? 예, 삼청리 546-4번지. 546-4번지. 네. 야, 앞으로 옥천에서 가장 유명한 수호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지금 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조성을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아, 여기다가 이제 그 앞에 카페를 한 240평 정도 규모로 질 거고요. 네. 그 위에다가 이제 컨벤션. 컨벤션. 네, 야외 결혼식이나 뭐, 촬영하는 곳으로. 아. 그렇게 좀 조성하려고. 여기도 이팝나무 심었는데 이 터널이 생기면은 뭐 하이로도 계속 수국을 심을 거예요. 아, 수국이 앞으로 으뜸이겠죠? 예.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년 뒤, 그냥 2023년 네. 6월에 보면은 꽃이 굉장히 많이 필 겁니다. 아. 네. 그때 아마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 수국 정원 말고 또 다른 게 있죠? 주말농장은 분양을 하고 있어요. 아, 주말농장 분양을 하고 계시구나. 네. 혹시 몇 개나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지금 남아있는 거는 4개 남아있고, 좋아서 난리예요. 어떻게 4개 남은 집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연락 오시면은 어떻게 제일 좋은 곳으로 좀 인도해 주시나요? 예, 그렇죠. 그리고 좀 DC를 해드려요. 아, DC를? 네. DC를 얼마나? 500만원. 500만원? 아. 이 영상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고 하면은 500만원 DC. 네. 아, 이거 영상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제 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빨리 한번. 아, 이건 제가 사전에 얘기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예. 네. 어디 집도 한번 볼까요? 네. 네. 야, 근데 수국이 심어졌을 때, 아,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 꽃이 폈을 때는. 여기도 지금 수국 심으려고, 요 개수나무 지금 심어놨지 않습니까? 개수나무거든요? 아, 네. 저가 이제 카페 자리입니다. 카페 자리, 저기도. 이제 카페가 240평이 들었습니다. 240평짜리. 네. 근데 경치가 정말 끝내서 여기 카페는 정말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네. 경치 하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청소는 안 돼 있다고 합니다. 청소는 안 돼 있어요. 청소 안 돼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네, 청소는 안 돼 있는데 복층으로 돼 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2층으로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 되나요? 네, 올라가 됩니다. 좀 복잡합니다. 네. 원래서 테라스로 나. 아, 테라스. 네. 테라스로 한번 나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 이 테라스 여기서 고기 구워 맛있겠네요. 야, 그냥 주말에는 좋죠. 야, 여기가 근데 이제 수국공원으로 이제 생기면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영상은 1년 뒤에 뜹니다. 1년 뒤에 수국이 만개할 시기가 되면 그때 떠서 굉장히 인기 많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채 남으신 분들 오게 되면은 어떻게 집 앞에 수 하나씩 심어드리는 걸로 할까요? 아유, 그렇죠. 좋죠. 수는 저희 제이비 가든 센터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제공할 테니까. 네. 남은 네 채 오시는 네. 분들은 네. 우리가 수국 제공해서 그것도 심을 수 있게 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주말 농장에다가 나무를 키워보는 거예요. 나무 농사를 지어서 판매하는 것까지. 아, 그것도 괜찮네. 네, 프로젝트를 한번 짜보는 것도 괜찮죠. 아유. 하여튼 여기 정말 경치 좋은 우리 옥천군 산풀이 팜 빌리지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수국정원 제대로 조성이 되면은 정말 멋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온 이유가 뭐냐,
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예, 정말 꿈과 희망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온 거고, 옥천이라는 또 우리 지역 발전의 산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와봤는데, 정말 후회 없습니다. 정말 보람차고 앞으로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신데 마무리 인사 한 번만 해주세요. 하여튼 꽃 정원을 하여튼 예쁘게 잘 꾸미겠습니다. 팀장님 좀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전화번호 띄워주실 거죠? 예. 네, 전화번호 지금 밑에 한번 딱 띄워주세요. 예. 영상 밑에 뜰 겁니다, 지금. 예, 예. 네, 손으로 이렇게 가르쳐주세요. 예. 네, 여기 번호가 지금 떴습니다. 네, 밑에도 띄워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JB 가든센터 나무의 전설 신철 팀장이었습니다.